군보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위상이 더 높아요. 이란의 대통령들도 대부분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요. 지금 최고 지도자도 혁명 수비대 출신입니다. 최신 무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임무는 혁명 수비대부터 떨어집니다. 이란과 북한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요. 대내외적으로 어필을 하고 싶을 때 무력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 시기를 보면 대부분 주변 국가들의 총선 혹은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예요. 이란의 최고의 적인 사우디, 안 그러면 미국의 우방인 요르단, 아니면은 이스라엘. 딱 요 세 군데는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해서 정말 사용하게 된다면 때려맞을 순위 1, 2, 3입니다.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서방 국가와 중동 국가의 전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전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은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친이란 세력들에게 테러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그들이 이란으로 와서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을 계속 건드리고 미국의 우방 국가를 공격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종국 기자 그리고 군사 전문 기자 태상호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란이라고 하면은 중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죠. 미국에서 만든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유명한 영화인 탑건의 첫 번째 편에 주연급으로 출연을 했던 F-14 톰캣이라는 전투기가 당시에도 미 해군 주력기로 쓰였는데 그때 당시 전략적인 무기였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 이 팔레비 왕정이 얼마나 미국하고 친했냐 하면 그 F-14 톰캣을 판매를 합니다. 무려 80대를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80대가 들어가면 그 지역의 정세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항공 세력이 들어간 건데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또 이란이 씁니다. 왜냐? 그 이후에는 이란이 사실상 미국하고 적대적인 국가가 됐기 때문에 서방 세계 무기들이 수출이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F-14 톰캣 전투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됐죠. 만약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영화가 거꾸로 되는 거죠. 이란의 전투기가 미군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희한한 그림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윗동네에 있는 북한과 저쪽에 이란이 있죠. 미국의 기준으로 악의 축인 두 가지 국가인데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류가 힘들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인 해킹을 통해서 뭐 정보나 기술을 체득을 하거나 범죄적인 일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하게 되는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방면에 도가 트게 되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역설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드론을 만들었고 이란이 무인기 드론의 강국이잖아요. 지금 러시아에까지 판매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경제 제재의 맥이 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좋은 무기를 도입하기도 힘들고 미국이나 몇 개국을 제외하면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품으로 무기를 조립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칭 무기가 이란에겐 필요했던 거죠. 즉 싸고 간단하지만 뭔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무인기였던 겁니다. 이란과 북한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요. 그들이 뭔가 이 대내외적으로 이 어필을 하고 싶을 때 무력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인데 그 시기를 보면 대부분 주변 국가들의 총선 혹은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 그래요.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란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한다. 이거는 불가해요. 이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로 하여금 뭐 미군을 공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무장 세력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전략적으로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건 또 좋은 그림이 아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서방 세계랑 협상을 하고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게 원리주의적으로 가니까 서방 세계와는 반대 노선을 언제나 타는 거예요. 계속 경제 제재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제대로 일어나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이 터지죠. 그 전쟁이 터진 뒤에 이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핵무장을 해야지 우리 국가가 그래도 침범을 받지도 않고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핵무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서방세계와는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인재도 있고 어느 정도 과학기술력도 다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우라늄이 이미 상당량이 있어서 만약에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면 한 달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런 예측은 주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그 핵무기가 쓰일 곳은 중동에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의 적인 사우디, 안 그러면 미국의 우방인 요르단, 아니면은 이스라엘. 딱 요 세 군데는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해서 정말 사용하게 된다면 때려맞을 순위 1, 2, 3입니다. 미국은 빠졌죠. 왜냐? 이란이 지금 만든 투발체는 사실상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요르단, 사우디가 나중에 핵을 안 맞으려면 자신들도 뭔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우디랑 요르단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도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팔레비 왕정 때는 혁명 수비대가 당연히 없었죠. 혁명이 벌어지고 예전 정권에서 있던 군인들이 나에게 과연 충성을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반란을 저지르면 얘네를 누군가 제재를 하고 옹위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혁명수비대예요. 우리 군으로 치면은 방첩사 같은 걸로 생겨났으나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정보부대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는 어떻게 보면 거대 조직이 된 겁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거의 전지전능한 사람입니다. 물론 독재자는 약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선출로 돼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군 통수권자이자 입법부 사법부를 다 관장을 해요. 그 아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급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있어요. 군보다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위상이 더 높아요. 이걸 반증하는 게 이란의 대통령들도 대부분 혁명수비대 출신이고요. 지금 최고 지도자도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군이 있긴 있으나 군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징하는 존재이고 혁명수비대는 실제로 최고 지도자의 친위대이면서 그리고 군이 만약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무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임무는 혁명수비대부터 떨어집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군은 그냥 영토를 방어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결돼 왔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란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혁명이 벌어졌을 때 야 이제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로 가겠구나 라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긍심도 중요한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핵을 개발한다 뭘 한다 하면서 제재를 받으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간이 파괴됐어요. 옛날처럼 뭐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딱 묶이는 게 아니라 워낙에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즉 야 남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왜 못해 이런 당연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아마 지금 북한 보고 있을 거예요. 북한이 지난 3대에 거쳐서 그들이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핵을 개발하면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리고 핵을 개발하면 이제 걱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력 질주해서 김정은 때 와가지고 핵을 개발했는데 지금 이거를 뭐 협상 카드로도 못 쓰고 쓸 수도 없고 이란에서도 국민들이 그거 보고 있겠죠. 외신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지역, 그 대만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이란 쪽, 중동 쪽이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 중에선 가장 핫하죠. 양안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약간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들이 싸운다고 해서 다른 국가 사람들이 종교적이나 인종적으로 뭔가 밀접성이 전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인계될 수 있는 혹은 감정적으로 인계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은
공산당이 자유를 침범해서 싸운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해석한 공산주의지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반공산주의 연합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3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서방 국가와 중동 국가의 전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세력과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뭐냐면은 이슬람이 순이하고 시아하고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잘구레하게 나눠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되면 누가 테러를 하면 이게 누가 테러했는지도 모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미국 현지에서 테러가 연이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은 만약에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죠. 만약에 미국이 진짜 전쟁을 한다면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다 발진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력과 해군력이 발진할 수 있는 발진 기지를 주변 국가에서 얻어야 돼요. 처음엔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쉽게 발진 기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군력은 아마 그쪽에서 뛰어서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일부 뛰어가지고 제공권과 제해권을 먼저 장악을 할 겁니다. 그 뒤에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상군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상에 연결된 국가 중에 미국이 아주 우호적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탈레반 정권인데다가 육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륙 국가니까 힘들고. 튀르키예 정도가 좋긴 한데 튀르키예도 그렇게 미국에게 선뜻 지상군의 발진기지를 내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은 희박하다고 보여요. 그러면은 상륙작전을 해야 됩니다. 현존하는 군 작전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가장 처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상륙작전이라고 해요. 변수가 제일 많고 가장 힘든 군사작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륙작전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란을 미국이 완전히 점령을 하려면 100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의 현역 숫자를 다 동원해서 글로 다 보내도 거의 모자란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명분도 그리고 실리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이 가서 이란에서 전쟁을 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이들이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군을 공격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친이란 세력들에게 테러를 하라고 해서 다른 전선을 또 만들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이란으로 와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을 계속 건드리고 미국의 우방 국가를 공격하면 돼요. 거기 이 호무즈 해협이 있잖아요. 일단은 전 세계를 불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쪽을 봉쇄를 하면은 세계 원유의 물동량의 거의 3분의 1을 막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리는 게 아마 이란이 전쟁 초기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좋냐? 아닙니다. 그 물동량의 상당수가 아시아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아로 오는 물동량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이제 원유 파동이 생긴다? 그럼 중국 경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만약에 이란에서 정말 큰 대사건이 벌어져서 호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가 됐다. 그럼 원하지 않는 그림일 거예요. 군사 전문 기자들 사이에선 한 12권 이상 차이 나면은 그건 그냥 진다고 봐야 돼.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선입견을 무참히 깨버린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미국은 그냥 기정사실 1위예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1위입니다. 이란은 뭐 12위다 14위다 말이 많은데 그냥 14위권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1위 대 14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래 그럼 1위가 확실히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선입견이 깨졌으니까 어떤 수치로 누가 좀 우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요. 현역병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이 130여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60여만 명입니다.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있고요. 예비군은 미국 같은 경우는 40만 명 정도다라는 기록이 있고 혹은 70만 명이 넘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반면에 이란은 35만 명 정도가 예비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은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민병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병대는 없어요. 근데 이란은 있죠.
이란은 민병대 숫자가 무려 22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자, 국방비는 보통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국방비는 8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란이 9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 공군기의 숫자, 큰 숫자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13,209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551대입니다. 전투기의 숫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1,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란이 186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냥 숫자로 봐서 10배 차이인데 그럼 진짜 능력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냐? 이란에서는 아직도 2세대급 그리고 뭐 3세대 이하급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최첨단 스텔스기 F-35나 F-22를 운영을 합니다. F-22만 해도 지금 운영하는 대수가 100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공권은 미국에게 넘어갈 확률이 아주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군으로 좀 가보죠. 전차의 수량이 미국이 4,600여 대를 가지고 있고 이란에서는 1,900여 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최신형 전차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냉전 시대 때 개발된 거에서 조금 개조됐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군력도 중요한데 항공모함은 미국이 11척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항공모함 한 척의 전력이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에 맞먹는다고 하죠. 이게 11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난다고 이란으로 11척이 호로록까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 척만 가도 이란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죠. 이란은 몇 척이 있느냐? 이란은 0척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미국은 약 5,200여 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무기들은 미국의 5개 주 이상의 육상 기지와 미 공군이 운영하는 장거리 폭격기에 아예 탑재가 돼 있어요. 언제나 출격할 수 있는 거죠. 뭐 일부는 핵잠수함의 적재가 돼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작전 중이고요. 한 절반에 해당하는 2,600여 기는 지금 목표물이 다 정해져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핵 공격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작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